박사, 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큰 자동차가 세 대나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차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 네, 보시면은 파레트로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플라밍고 셀릭스입니다. 플라밍고 셀릭스. 제주도에 있는 제가 이제 제주도의 마눌루블랑이라는 유명한 카페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께 카페의 전경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 마눌루블랑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셀릭스가 플라밍고 셀릭스입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던 화이트핑크 셀릭스보다 더 색깔이 화려하죠. 오색 버드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플라밍고 셀릭스입니다. 꽃이 피는 게 아니고 봄에 이제 새순이 나오면 그 새순이 빨간색, 핑크색, 하얀색 이런 색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멋진 풍경을 연출해주는 그런 플라밍고 셀릭스입니다. 한 20파레트 정도가 들어왔는데 차가 두 대로 들어왔습니다. 한 대 다 안 실려서 오늘 아침에만 총 네 대를 하차 중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큰 차 한 대가 대기 중이죠. 저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큰 차에서 내려서 바로 지금 1톤 차에다가 적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나가는 겁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지금 예약 잡혀있던 한 파레트에 300개씩 들어있는데요, 600개가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1톤에다가 두 파레트를 두 개를 실어서 바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상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밍고 셀릭스는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약을 받아놓은 양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들어왔으니까 기다리시던 분들은 최대한 빨리 나무를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정리를 빨리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내려서 여기다 진열을 해놨는데요. 이제 롱원에 진열할 건 진열하고 그리고 이제 뭐 파레트식으로 보관할 건 보관하고 보낼 건 보내고 그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레트에 지금 300개씩 이렇게 넣어서 들어왔는데요. 뭐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접목 부위입니다. 접목 부위.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벨이 다 달려서 들어왔고요. 플라밍고가 이제 홍학이죠, 홍학. 네, 이 홍학처럼 이렇게 꽃이, 아니, 순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해서 플라밍고 셀릭스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지금 가지도 굉장히 많고, 지금 뭐 눈도 굉장히 잘 살아있고,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화분이 굉장히 이쁘죠? 핑크색으로 화분이 이쁘게 들어왔는데, 네덜란드 현지에서 저희가 이제 화분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기르던 화분은 빼고 이제 핑크색 화분으로 새로 교체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받았고요. 그냥 일반적인 까만 화분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잘 돌아있죠. 네, 꽉 절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심으실 때 그냥 이렇게 화분만 땅에 심으실 거면 화분만 이렇게 쏙 빼서 그냥 땅에 심으면 됩니다. 엄청 깊게 묻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묻어주시면 돼요. 한 1cm 정도만 묻힐 정도로 그렇게 심어주시면 되고요. 분갈이 하실 분들도 그냥 이렇게 쏙 빼서 다른 화분에 넣고 상토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알비로들이 다 들어있죠.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보시면 알비로들이 다 여기도 있네요. 알비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밍고 셀릭스 제가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좋아하게 된 나무인데요, 여러분들도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쁜 나무입니다. 플라밍고 셀릭스를 어떻게 하면은 더 동그랗고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플라밍고 셀릭스는 전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전지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나무를 심고 봄에 새순이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잡고
전지가위로 한 요 정도? 지금 가지가 한 25cm에서 30c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이거를 한 반 정도, 요 정도 짧게 싹 잘라주시면 이 밑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가지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가지를 전지를 통해서 가지를 벌린 다음에 동그랗게 잘라주면 굉장히 멋진 수형이, 동그랗게 수형을 잡아서 새순이 나오는 뭐 핑크색, 하얀색 여러가지 색깔의 조화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길가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큰 셀렉스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이 나무를 가져가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전지를 통해서 가지를 벌려서 동그랗게 잘라주면은 굉장히 멋있는 셀렉스를 볼 수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플라밍고 셀렉스가 어떤 식으로 뭐 순이 나오는지, 뭐 순이 나오면은 한번 더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그때 들어왔던 나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밍고를 어떻게 진열을 해놨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입구가 되었고요. 60cm 전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목 부위까지 60cm다. 예, 이런 말씀. 여기서부터 예, 전목 부위까지 60cm다. 네, 이거를 60cm 고접 네, 스탠다드 포트너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좀 신기하게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퀘스트로 이렇게 꼬아서 입구가 된 묘목입니다. 굉장히 소량이 입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60cm 고접 스탠다드 형식으로 입구가 된 플라밍고와 이런 식으로 꼬아서 입구가 된 트위스트 플라밍고, 네, 두 가지가 입구가 되었는데 두 가지 다 뭐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위스트 플라밍고는 제가 사진으로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은 처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꼬아져 있는 모습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전지를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만들면은 상당히 멋있는 나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m 고접 스탠다드식으로 들어온 플라밍고는 저희가 지금 35,0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 트위스트 플라밍고는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현지에서도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위스트 플라밍고는 7만원에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개요. 앞에도 이제 트위스트 플라밍고를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아직 순이 나오기 전이지만 그래도 이제 가지가 좀 빨간색을 띠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말채 같은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봐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봄이 돼서 이제 새순이 나오면은 굉장히 이뻐지겠죠. 지금 사무실 앞쪽에는 이렇게 플라밍고하고 블루 에로우 그리고 아이보리 에로우, 핑그로우, 블루 에로우 이런 지금 침엽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는 조경수들이 약간 이런 식입니다. 침엽수들과 그리고 색깔 들어간 침엽수, 뭐 써니스마라그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이보리 에로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루 에로우와 비슷하게 크는데 약간 색감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침엽수들과 그리고 플라밍고 셀릭스 같은 화려한 컬러풀한 조경을 할 수 있는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행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도 지금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될 친구들만 여기 사무실 앞쪽으로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겨울에 저희 농원, 네, 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나 농원에 방문해 주셨던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겨울에는 여기가 텅텅 다 비어 있었죠. 근데 이제 봄이 조금씩 다가옴으로써 저희가 이제 봄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지금 세팅 구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반도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슬슬 여러분들 놀러 오시면은 볼만한 게 이제 생기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은 놀러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 직원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번 봄에 저희 대림묘목농원 꼭 한번 찾아주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묘목농원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